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와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하면 즉각 자유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 재정 적자가 전월보다 7조 원 늘어 국가 재정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를 보여주는 관리 대상 수지가 지난 3월 19조 5,1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부업체 이용자 10명 중 3명은 연 49%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이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쥐, 칼날 등 유해물질이 적발된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00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이어졌지만 그래도 낙폭 과대주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몰리면서 코스피가 0.3% 소폭 상승한 채 마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도 펼쳐지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환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20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장 마감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매수세 꾸준하게 유입하면서 1600선 지지하며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4포인트 오르면서 160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0포인트 급락하면서 1589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잠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그러다가 다시 하락, 1시간에 본격적으로 반등 시도하면서 1604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 오늘 기관이 힘쓴 모습인데요. 기관이 24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900억 원 정도, 외국인이 100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오늘 4포인트 내리면서 47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출발 역시 476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137억 원 매수 우위 차지했지만 기관이 65억 원, 외국인이 88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크게 그래도 흔들리지는 않는 모습이었지만 외환시장은 많이 출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담이 되면서 상승 압력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은 20원 20전 오르면서 1214원 30전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212원에 출발했다가 1217원 장중에 고점 찍기도 했었죠. 1214원 30전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강보합에 마감하면서 75만 8천 원 기록했고요. 포스코 오늘 급등했습니다. 4.8% 오르면서 45만 5,500 원 기록했고요. 반면에 현대차가 오늘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생명 역시 오늘 4.6% 급락하면서 시총 6위로 밀려났습니다. KB금융이 앞서 신한지주와 마찬가지로 2.9% 급등했고요. 현대중공이 3.9% 역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종목들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데요. 서울반도체 1.9% 내렸고요. 셀트리온이 장 마감 들어서 약 강보합으로 마감한 상태입니다. SK브로드밴드 오늘 장중에 꾸준하게 강보합세 유지해줬고요. 다음이 약보합, 소지프신 소재 3.7%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메가스터디, 포스코 ICT, CJ오쇼핑까지 1%대 내렸고요. SK컴즈 3.8%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IT 대표주들 장중에 일제히 반등 시도하는 등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가 강보합, LG전자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삼성 SDI도 역시 강보합에 마감했는데요. 삼성전기만이 부품주인데 소금 2% 정도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은행주들 지난주 목요일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올랐습니다. KB금융이 2.9% 올랐고요. 우리금융이 4.3%, 외환은행이 4.4% 역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보험주들은 삼성생명이 하락하면서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생명이 4.6% 급락하는 가운데 현대해상이 6.3%, LIG 손해보험이 7%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철강주들 오랜만에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중국에서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조금 늦추겠다라는 발표에 앞서서 오늘 철강주들이 그래도 건설 경기가 급냉하지 않을 것이고 철강에 대한 수요도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올랐습니다. 포스코가 4.8% 급등했고요. 현대제철 역시 5%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산주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퍼스텍이 강보합, 스테코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한일단조가 4% 올랐는데요. 반면에 경협주들은 장중과는 반대로 낙폭을 다소 축소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마감 시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코스피가 하락과 상승을 오가다가 그래도 간신히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600선을 지지하고 있는데 오늘장 특징들 상당히 많은데 정리부터 해보죠. 예,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1600선 지지를 일단 했다는 점이고요. 그 내용은 아마 오늘 철강, 건설, 은행 등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세에 나섰고요. 특히 좀 특이한 점은 오늘 지수가 오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20원 올라서 1214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1590선 이탈로 시작한 이후에 기관 투자가와 프로그램 매수 유입으로 저가 매수 유입됐고요. 중국이 부동산 규제 완화로 한 3% 이상 중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우리 증시가 1600선 회복했습니다. 이후 플러스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에는 독일 정부가 유로 재정 기금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유로화의 급락 가능성을 일단 저지한 가운데 현재 중국과 미국이 유럽 지원책 합의나 등 그 관련해서 주요 금융시장과 변동성 완화를 위한 합의가 있다는 점이 주가의 일부 좀 오늘 반등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도 변동성은 있었지만 종가에는 좀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만 오늘 지수 반등을 보면 포스코가 5%, 현대중공업이 4%, 우리금융이 4%, SK에너지 2%, 현대건설이 6% 등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일종의 과매도에 따른 가격 메리트 부상으로 반등한 점이 좀 특징적인 건데요.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로 하신 IT가 소폭 반등한 걸 제외하고 자동차나 일부 화학 소재 그리고 중소 소재 산업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좀 시장 움직임은 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오늘 환율이 20원 올랐던 점이 좀 시장에 좀 우려점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제재안의 발표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대북 관련 리스크가 일부 시장에 남아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연휴 동안에 많은 분들이 속을 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심에 미국 증시가 놓여 있죠. 네. 상당한 롤러코스터 장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과매도 구간이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반등장으로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조정장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에 대한 분석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국내 증시는 나름 그 여러 가지 그 펀더멘탈 지표로 봤을 때 과매도 권역에 일부 진입해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아직 미국 증시는 다우 기준으로 1200포인트 수준은 과매도 국면으로 보기에는 조금 펀더멘탈상 아직 그 시점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보여지고요. 미국이 지난주 후반에 발표했던 미국의 4월 경기 선행 지수가 예상 외로 -0.1 전월비 하락을 해서 YOY 기준으로도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 고점을 통과했다는 그런 우려점을 나왔습니다. 이는 유럽 경기에 이어서 미국 경기가 경기 둔화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고요. 이는 아무래도 향후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하락과 함께 전반적인 그 시장 매크로의 그 부담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날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의 IF 지수도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24일 후에 주로 이제 그 미국에서 발표되는 매크로들이 있는데요. 주로 주택 지표라든가 심리 지표들이 있는데 대부분 선행 지수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이들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수치의 조사치는 되게 긍정적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선행 지수 하락으로 말미암아서 매크로 영향력은 제한적이고요. 혹시나 이런 긍정적 예상이 나빠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수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전략 회의가 개최 중인데요. 일단 시장은 위안화 절상의 시기는 좀 지연되는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중국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해서 오늘 중국 증시가 좀 반등을 했는데요. 주요 안건은 아마 이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략 회의를 통해서 유럽 재정 위기의 파급 효과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폭넓은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 내용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아무래도 차후 구체적 내용과 예측의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의 뉴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투자 전략 짜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지난 금요일날 1560선이 의미 있는 지지선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560은 우리나라의 EPS 현재 개선 속도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좀 과도한 설정의 가능성을 1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지지선은 1600선 전후가 유력할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주봉상 60일 이동평균선이 1570에 위치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1600 또는 1570 선 그 사이에서 1차적으로 이번 국면은 단기 하락의 국면은 마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이 유럽의 파국으로 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인데요. 아무래도 독일이 유럽 재정 기금 안에 대해 통과시킨 만큼 금융 측면에서 유럽의 그 파장은 추가적인 확산은 제한적인 만큼 1600 또는 1570 사이에서 의미 있는 저점 형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적극적인 이를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설정하느냐 여부는 아직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 이번 그 문제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것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부입니다. 일단 글로벌 경기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지수들이 대부분 하락 반전한 만큼 아무래도 시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의 형태 그리고 속도와 강도의 시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 형태에 대한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아무래도 지수는 1600과 1570대 지지가 되더라도 강한 반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잔존할 수 있는 유럽발 불협 포함이라든가 그리고 대북 관련한 환율 움직임을 좀 더 살핀 후에 시장에 대한 판단은 좀 늦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전환이 됐고 후반부로 갈수록 매도 물량을 더 내놓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에도 급락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급락 가능성까지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오늘 외국인이 그 어제 그 유럽 재정기금이라는 그 독일 의회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도에 좀 들어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경기가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기의 수출 여건이 하반기에 조금은 감소할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마 시장이 조금 그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지수가 반등했음을 불구하고 환율은 20원 정도 올랐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상적이었다면은 코스피가 올랐을 때 환율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오히려 올랐다는 건 아무래도 대북과 관련한 리스크가 아직은 좀 잔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명박 대통령의 그 담화문 이후에 북한의 반응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형태이고요. 중국과 북한 관계의 합의점들을 통해서 아마 추후에 혹시나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아직 외국인들의 매수를 꺼리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 업종이 오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철강 업종이 중국의 영향으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철강 업종이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철강 업종에 관한 민감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국의 부동산 규제안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철강주에 대한 그 낙폭을 제한하거나 좀 기술적 반등을 이끄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뉴스에 보면은 이제 철강 가격을 1년 단위로 결정하지 않고 분기 단위로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일부 좀 철강 업종의 수익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중국의 그 부동산 규제안의 완화가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부양이라든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철강 업종이 좀 반등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펀더멘털 개선의 급격한 수반이라는 측면보다는 테크니컬 측면에서의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
타당한 분석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장을 바라볼 때는 좀 조심스러운 시선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와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 해운 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 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며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 재정적자가 전월보다 7조 원이나 늘어 국가재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 채무와 재정적자를 보여주는 관리대상 수지가 지난 3월 19조 5,1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통합재정수지 7조 원 적자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12조 4,900억 원을 뺀 수치입니다. 또한 3월 관리 대상 수지는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에 21억 9,400억 원 적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특히 2월 관리 대상 수지가 12조 4,700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과 한 달 만에 7조 400억 원이나 재정적자가 급등한 셈입니다. 보건당국이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쥐, 칼날 등 유해물질이 적발된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식품에서 동물의 사체, 칼날과 같은 혐오스럽고 몸에 해로운 이물질이 발견되면 해당 품목의 제조 정지 기간을 30일까지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물질이 제조 과정에서 섞여도 제조 정지 7일 및 폐기 처분 조치만 받습니다. 식약청은 또 몸에 해롭지 않은 기생충이나 금속, 유리 등 일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도 제조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부업체 이용자 10명 중 3명은 연 49%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대부업협회가 작년 11월부터 두 달간 대부업체 이용자 5,7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30%는 현행법상 대부업 최고 이율인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절반가량인 46%는 대부계약 체결 시 타인의 연락처 요구 등 부당행위를 경험했고 25%는 불안과 공포감 조성과 같은 불법 추심 피해 등 대부업체의 횡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47%가 불법 추심을 겪었다고 답답해 정상 거래자의 2.5배 수준이었습니다. 증권금융뉴스입니다. 하나디투증권의 이름형 투자상품 서프라이즈 자문형 주식랩이 판매 4개월 만에 가입금액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프라이즈 자문형 주식랩은 주식 편입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상품으로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업종별 종목별 대응 전략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글로벌 경제미디어 아시안인베스터가 매년 국가별 최우수 운용사를 선정해 발표하는 아시안인베스터 2010 인베스트먼트 퍼포먼스 어워드에서 한국 부문 최우수 운용사로 선정됐습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오는 26일까지 당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체험하고 평가하는 온라인 서포터스 TYBA 6기를 모집합니다. TYBA 6기의 활동기간은 6월부터 3월간이며 온라인 주식 수수료 면제, 모바일 거래 요금 지원 등의 혜택이 있고 우수 활동자는 입사 지원 시 우대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영국국제자본시장협의센터와 공동으로 금융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내달 7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파생 상품별 리스크 사례 연구 등을 포함한 국내 교육과 영국 현지 국제자본시장협회센터에서 진행되는 현지 교육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아시아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혼조세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0.2%, 거의 0.3% 가까이 내리면서 9,750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뭐 긴축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주가 급등을 했었죠. 관련 산업도 호조를 보이면서 현재 3.2% 급등하면서 2,660선을 걷고 있습니다. 2,500선을 지지 삼아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는 1600선 이하를 과매도 구간으로 인식하는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봤듯이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 있으므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